네, 여기는 이제 경기도권 이제 분석 결과고요. 이제 뭐 전체 투표율이나 이런 거는 이제 조금 지루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이제 뭐 경기도 쪽은 이제 관내 사정과 당일 득표의 차만 이렇게 보여드리는 편으로 이제 준비를 해봤습니다. 경기도에서도 뭐 이재명 후보가 그냥 조작이 그냥 예술이네, 예술. 예. 이재명 근데 후보는 뭐 관내 사전투표에서 모두 다 당일 투표 득표율보다 뭐한몇 프로 정도 되겠습니까? 한 얼추 한 8%? 예, 얼추 8% 정도 될것 8% 같습니다. 정도. 예, 근데 이제 뭐, 안성시나 뭐, 이런 데들은 조금 안한것 같아요, 여기는. 그럼 합치게 되면 뭐 8%란 것은 합치게 되면 한16% 정도 사전 투표 득표율 기준으로 한16% 정도 조작을 했다 이렇게 볼수 있겠네. 사전투표 기준으로 하시면 그렇게 그렇게 보시면 되고 될것 같아요. 그다음에 그냥 사전투표 기준이라는 것은 사전투표 이번에 절반 정도 되니까 16% 정도 되는 것이고 총 예. 득표율 기준으로 하면 절반인 8% 정도 되는 거네. 예, 네, 맞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20분 한번 보시죠. 이건 또 어딥니까? 이거는 이제 관내 아, 사전, 관내 사전. 경기도 관내 사전인데, 확실히 관내 사전에는 많이 못했습니다. 확실히. 박주현 이게, 변호사 공입니다. 예. 이렇게 오차 범위에 나오는 것들이 있거든요. 이렇게 예. 평택시라든가 화성시나 시흥시 같은 경우는 오차 범위 이내로, 이천시, 뭐, 김포시 이런 곳들은 오차 범위 이내로 들어오기 때문에, 확실하게 관내에서는 조금 약하게 진행이 된것 같아요. 4.15 총선 때 관외 사전투표, 우편투표에 대한 부정선거 사례들이 낱낱이 까발려졌기 때문에, 그리고 특히 우편투표는 기록이 남지 않습니까? 배송 네, 경로가. 그래서 이 배송경로가. 선거 조작 기술자들이 이번에 관외 사전투표 조작을 많이 못했습니다. 4.15 총선 때는 관외 사전투표를 가장 심하게 했고, 네, 4.15 때는 관외를 정말 심하게 그런데 그 했습니다. 관외 사전투표, 우편투표의 총 규모가 380만 표 정도 됩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 그렇게 당일 투표 날까지 당일 투표를 조작하기 위해서 온갖 방법을 다쓴 겁니다. 위조 신분지를 사용한다든지 투표지 분류기를 사용한다든지 이 고스란히 나오네요. 자, 그다음에 21번 보시죠. 예, 이것도 이제 제외 국면인데요. 여기도 이제 정확히 이제 안철수 후보의 이 표가 이제 윤석열 후보에게 반영이 돼 있는 듯한 모습으로 보입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는 강원도, 예, 충청도. 강원도, 충청도 이쪽도 강원도 동해시 같은 경우는 조작을 이제 관내에서 좀 못했던 그런 곳이고요. 그래도 그 오차 범위라고는 하지만 조금은 들어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은 있는데요. 그래도 많이 못했던 것 같아요, 이분은. 그래도 강원도하고 충청도는 뭐 서울이나 이런 데 비해서 조금 덜 했네요. 예. 예, 조금 덜 했지만 좀덜 했으면은 관내 사전에서 합니다. 아, 그래요. 그럼 관외 예. 사전 투표 한번 볼까요? 바로 옆으로 오, 넘어가겠습니다. 관외 사전 이제 투표 확실히 했네요. 예, 관내 사전 투표에서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관내에서 못하면 관내에서 하고 관내에서 못하면 관내에서 하고 이런 식으로 좀 왔다 갔다 하는 식으로 어떻게든 한 8% 정도를 맞춰가는 듯한 그 모습입니다. 이거는 관내는 못했으니까 네. 상대적으로 그 다음에 관외를 많이 해버렸네요. 참 부진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는 제외 국민 투표. 네. 네, 제외국민투표인데 여기도 사실 정확하게 안철수 후보 표만큼 이제 빠지는 그런 모습으로 나오고요. 그리고 그렇게 보입니다.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윤석열 후보. 관내 사전투표의 충남, 전북. 예, 여기가 이제 조금 중요한 예, 말씀해 포인트라고 보시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제 예. 이게 이제 전라북도, 전라남도, 이게 전라남도까지 있었는데 내용이 사실 비슷해서 이번에 전라남도까지는 뭐 내용 길어질 것 같아서 좀 예. 똑같아서 뺐고요. 이제 전라북도만 이제 보여드리면 이 특이 케이스는 이제 전라북도는 지금까지 조작이 없었던 정상 수치가 나오던 곳이 관내 사전에서 이렇게 데칼코마니 형식으로 정확히 한5% 정도 차이가 나는 그런 이제 그래프가 그려지고 있다는 특이점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조작이 없었는데 조작이 생긴 거죠. 지금 이제 파트너스 HSTV님이 아주 중요한 지적을 했는데 4.15 총선만 하더라도 이것은 더불어민주당의 텃밭에 해당하기 때문에 조작을 할 필요가 없는 곳이 전남, 전북, 광주 지역입니다. 그래서 거의 1에서 3%의 작은 규모의 그 차이가 플러스 마이너스로 분포가 됐는데 지금 여러분 보시면은 이번에는 전라도도 손을 댄 겁니다.
전북에서 손을 댄 겁니다. 압도적인 표차가 당일 투표이나 이런 데 나오기 때문에 그 규모는 크지 않습니다만은 이번에는 4.15 총선과 달리 3구 대선에는 전북도 손을 대고 전남도 손을 대고 광주도 손을 댈 수밖에 없었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노란색을 또 뭐 칠해놨는데 이건 또 뭐죠? 여기서 이례적으로 이재명 후보가 한 5%에서 6% 이제 관외 사전에서 적게 받는 그래프가 나옵니다. 이거 굉장히 특이하잖아요. 이러면은 그러면 윤석열 후보한테 조작이 들어간 거냐? 이렇게 말씀을 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거는 당일에 집어넣은 겁니다. 그러니까 통상은 앞에 관내 사전투표 빼기 당일 투표이면 통상은 관내나 관외에 손을 대는데 네. 지금 전북 같은 경우는 빼기 당일 투표에 표를 집어넣어버린 거네요. 예, 당일이 더 많이 나와져 버리니까 관내 사전투표, 관외 사전투표의 득표율보다 당일 득표율의 득표율이 평균적으로 군산, 익산, 정읍, 남원 같은 경우는 한 6% 정도가 나오잖아요. 6% 정도만큼을 당일에 들어갔다라고 봐야 되는 게 사실 이게 맞습니다. 아주 중요한 흥미로운 지적을 하셨네요. 뭐 하기야 관외 사전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 투표 득표율이니까 앞쪽을 조작하나 뒤쪽을 조작하는데 우리는 대부분 다 압도적으로 앞쪽을 조작한다 했는데 이번에는 이제 역발상으로 뒤쪽을 조작한 거네요. 예. 대신에 관외를 조작을 못하는 이유가 있었던 것 같아요. 여기는. 그래서 전라도 지역은 관외를 조작을 못하니까 이게 당일에 못 집어넣는 이런 정상 수치가 나와버리고 역대 모든 선거에서 전남, 전북, 광주는 우편 투표를 조작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에 뭔가 시스템이 잘 구비가 안 돼 있었기 때문에 관외 사전투표, 우편 투표를 조작할 수 없으니까 당일 투표를 조작해가지고 결국은 이렇게 결과를 만들어낸 걸로 그렇게 볼 수 있겠네요. 네. 뭐 다른 데, 조작을 안 한 데는 이제 정상적인 수치가 나오고 조작을 한 데는 이렇게 튀어나오잖아요. 이렇게 예. 정확히 뭐 군산, 익산, 정읍, 남원은 6%가 더 들어간 거 아니야? 이렇게 정확하게 그냥 딱 그냥 봐도 보이게 이렇게 예. 돼 있다 보니까 이거 이건영 씨가 봐야 되는데 당신들이 한 일이 지금 이렇게 다 세상에 드러나게 됐다고. 그러니까 사실 이게 뭐 얘네가 어떻게 하는가가 이렇게 되게 궁금하긴 했었는데 예전에 이제 전산으로 해서 이거를 충분히 막 마사지를 하고 하면서 이렇게 티가 안 나게 만들었던 것 같아요. 그게 이제 민경욱 의원님이 이제 얘기하시는 팔로우 더 파티가 그런 데서 나온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티 안 나게 이렇게 쭉 마사지를 하는 작업이 그 작업에서 이제 팔로우 더 파티가 나오는 그런 코드가 심게 된 것 같은데 이번엔 그걸 못 하다 보니까 튀어나오는 것들이 있는 겁니다. 튀어나와서 이거 뭐야? 이게 왜 정상적이지가 않아? 이렇게 눈에 딱 보이는 것들이 이제 나오는 거죠. 한국의 통계학 하신 교수님들 이런 걸 보고 조금 분석을 해서 힘을 좀 대해주면 참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이제 전남 지역을 보셨네요. 예, 전남도 이제 마찬가지로 관내 사전 투표 득표율 예. 빼기 당일 투표 득표율이. 예. 근데 이제 확실히 전라도 쪽을 많이 못하기는 하는 것 같기는 합니다. 근데 그래도 이제 항상 이재명 후보는 사전투표에서 높게 나온다. 이게 중요한 포인트고요. 워낙 높기 때문에 뭐 더 이상 손을 예. 쓸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한 10% 예. 윤석열 후보가 차지하는 건데. 예. 예. 그러나 뭐 이 그래프 자체가 이미 뭐 많은 걸 이야기해 주는 거죠. 조작이다. 아임 조작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관외 사전이 바로 다음 페이지에 있는데 예. 이런 경우는 정말 특이한 케이스거든요. 이것도 전라도는 당일에 넣었구나. 당일 투표에 넣은 거네요. 예, 이거를 정확하게 이제 보여주고 있는 그런 그래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오늘 광주를 비롯해서 전남 전북 지역에 아주 특이한 것은 당일 투표에서도 손을 댄 흔적이 드러났으니 이것은 4.15 부정선거하고 아주 다른 정말 이 양반들이 이번에 사전투표 조작에 흡족할 만큼 성과를 못 이뤘기 때문에 당일 투표의 마지막 날까지 이렇게 심혈을 기울여가지고 표를 집어넣기 위해서 온갖 애를 다 쓴 것이 선거 데이터에 고스란히 포착이 됐네요. 고스란히 저는 나왔다라고 보여지는 건데 사실 뭐 제가 통계 전문가는 아니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전문가님들이 좀 더 정확하게
한번 분석을 해주시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좀 있습니다. 당연히 해야 되죠. 당연히. 참 사람들 너무해요. 네 혼자 싸워라 뭐 이런 이야기지 않았어요? 네 혼자 싸우다 죽어라 이런 이야기인 거니까 참 가끔 생각해 보면 참 기가 찬 거죠. 예. 이런 것을 이제 뭐 그런 뭐 K 값이란 여러 가지 분석 툴이 있을 건데, 그리고 이제 뭐 미베인 교수가 썼던 그런 모델 같은 것도 이용하면 많은 흥미로운 결과가 나올 건데, 대학 교수님들이 이런 걸좀 해주셔야지. 그래 뭘 그냥 하겠습니까? 참 기가 찬. 월터 비벤 곳에 이프란시스 모델 뭐 여러 가지 있더라고요. 그리고 다 그게 공개가 돼 있을 거라, 아니면 또 학문적으로 이용한다고 하면 허락도 받을 거고. 그뭘 하는지 모르겠어요. 참. 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슬라이드입니다. 이제 이거 마지막 페이지인데요. 아, 이게 얘네들이 약간 조금 급한 건지 뭐 이런 느낌이 조금 듭니다. 이게 지금 화제가 되고 있는 게 보궐선거와 대통령 선거의 이 득표 성향이 어떻게 이렇게 확연하게 다를 수가 있느냐 이 부분인데요. 그러니까 저도 이거를 분석을 하기 위해서 쭉 한번 이제 드래그를 해서 복사를 하고 있었는데, 일단은 대통령 선거에서는 이 관내 사전 투표 이렇게 해서 서초 1동, 서초 2동, 서초 3동 해가지고 각동 투표소마다 관내 사전 투표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예. 예, 제가 분석을 할때 이거를 엑셀로 전부 다 이제 드래그를 해서 이 관내 사전 투표들만 이제 합산을 해가지고 제가 총 관내 사전 득표율을 구하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동마다 구하게 되는데, 이게 같은 날 투표를 하고 같은 날 개표를 한 결과치란 말이에요. 예. 근데 서초 갑 국회의원 선거에는 이 관내 사전 투표를 관내 사전 투표처럼 똑같이 해가지고 하나에 몰아놨습니다. 이렇게. 그거는 뭐 전체 표, 숨기려고 하는 의도는. 예, 이게 좀 이상해서 좀 갖고 온 거고요. 전체 표수도 사실 맞지가 않습니다. 사실 이게 뭐 투표를 하면 같은 날 가서 같은 날 투표를 사전 투표지를 받고 같은 곳에 투표를 해서 같은 투표함에 넣는 거면 한 사람이 두 장씩 받아서 투표 두개 딱딱 찍고 투표함에 집어넣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어떻게 이렇게 백 몇십 표가, 백한 90표 정도가 지금 180표 정도가 차이가 나는 걸로 보이거든요. 그렇게 어디가 보면 그렇습니까? 대통령 선거가 한 180표가 많습니다. 관내 사전에서. 예. 이것도 차이가 나는데, 이게 선거 데이터에서 대통령 선거에는 관내 사전 투표를 이렇게 정리를 공개하고. 해주고 공개하고, 이 보궐선거에서는 하나 모아가지고 합쳐놓고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 상황이, 이것도 좀 웃긴 거죠. 왜 어쨌든 이렇게 해야 민주당 되냐. 측에서는 보궐선거하고 대통령 선거 결과가 상호 비교가 된 것을 방지하도록 무척 노력을 해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종로구에 그 후보를 내지 않았지 않습니까? 후보도 안 내. 그러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이렇게 서로 비교할 수 있게끔 그렇게 자료를 공개할 수가 없는 거죠. 아, 근데 뭐, 그러니까 중요한 건뭐 종로구든 어디든 이제 투표율이 선거인 수가 딱 맞아야 되는데 숫자가 안 맞습니다. 네. 숫자가 안 맞다는 건 어딘가에 가짜표가 들어갔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 거죠, 사실. 뭐 같은 날 투표해서 같은 날 투표함에 넣고 개표를 같은 날 하는데 달라질 수가 있느냐. 자, 이제 참 오늘 정말 이참 귀한 분석을 해 주셨는데, 참 이런 여러분 아주 뭐이 주옥 같은 그런 분석입니다. 오늘 이렇게 분석해 주신 게. 그래서 이제 참 마무리 말씀을 좀해 주시죠. 이 엑셀 분석을 하면서 이 이제 감이 있지 않습니까? 데이터를 만지는 사람들은. 그걸 한번 정리정돈을 해 주시고 마무리할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사실 뭐전뭐 하다 보니까 좀 이게 뭐 뭐라고 할까요? 이게 사전투표율이 역대적으로 36.8% 이 정도 되는 역대 투표율이 나왔는데, 그러면은 그 사전투표를 하시는 분들이 거기서 한 20%를 더 얹어가지고 이 사람들은 무조건 민주당에서 사전투표를 하는 사람들이냐. 근데 그 전까지 했던 여론조사는 도대체 뭐가 되냐. 항상 이 정권교체를 희망하는 사람들이 20%가 높게 나왔는데, 그 정권교체를 희망하시는 20%가 전부 다
이재명을 가서 찍었냐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사전 투표를 하는 사람들은 아무리 뭐 보수 유튜버가 막 틀튜브다 막 저한테까지 틀튜브라고 하는데 뭐 그런 사람들이 아무리 그 사전 투표하지 말고 본 투표하라고 이야기를 했다라고 하더라도 어떻게 이렇게 20몇 퍼센트가 차이 날수 있는 결과가 나올 수가 있느냐? 저는 그게 가장 궁금한 결과인 것 같아요. 사실 그래서 20% 되면 이제 어제 한분그 시청자께서 보내주신 자료는 한 326만 표 정도가 되대요. 326만 표니까 사전 투표에서만 최소한 326만 표 정도의 위조표가 있었던 것 같다 이렇게 하는데, 놀라운 것은 4.15 총선 이후에 건국대학교의 의대의 이용식 교수가 분석한 것을 보면은 사전 투표에서 340만 표, 그리고 투표지 분류기에서 한 40만 표, 그렇게 해서 한 400만 표 가까운 그런 위조 투표지가 있었던 것을 보인다, 이렇게 추정치를 냈거든요. 그러니까 상당히 신뢰성이 있는 거죠, 서로가. 올해는 326만 표고, 그 다음에 이번에는 또 특히 당일 투표에 부지런히 움직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사실 저는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워낙에 투표를 개판으로 하다 보니까 이게 얼마를 집어넣는지 이런 건 사실 좀 의미가 없고 이게 선거 자체를 이게 나라가 어떻게 이렇게 관리할 수가 있느냐 이런 생각이 지금 많이 드는 것 같습니다. 이게 당일에서도 막 집어넣고 그러니까 뭐 이거를 사람이 분석을 하기 힘들게 너무 여러 군데에서 이것도 있고 이것도 있고 막 문제가 여러 군데에서 터지니까 오히려 사람들을 더 헷갈리고 더 혼란스럽게 만드는 것 같아요. 그게 이제 그 사람들이 또 전략이겠죠. 그래서 사람들이 핵심을 못 잡게. 자, 이제 뭐또 당부하고 싶은 말씀 있으십니까? 저는 이제 윤석열 이제 당선인. 당선인이시죠. 윤석열 당선인께서도 지금 뭐이 상황으로 가시면 뭐 국정을 뭐 운영을 하실 수가 있겠는가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들거든요. 뭐든지 나와서 반대를 할 거고 그 국민 그뭐 지금 이제 야당이 됐죠. 뭐 이제 야당이 됐는데 민주당이 모든 권한을 갖고 있고 언론도 녹록치 않는데. 뭐 법안도 통과가 안될 거고, 그러니까 굉장히 힘든 시간을 보내실 텐데, 저는 그냥 윤석열 후보, 그뭐 당선인께서 뭐 직접 뭐 얘기할 필요도 없이 그냥 그 4.15 총선 지금까지 계류돼 있는 125건의 선거 무효 소송을 그냥 빨리 진행을 하게만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왜 판결을 안 내리냐? 아니면은 사실상 지금 대법관들 자체가 현행 범인 상황이라서 해당 범위죠. 현행 범이고 아니 6개월 안에 끝내야 되는 거를 지금 2년 가까이 지금 안 끝내고 있으면 이거는 뭐 직무유기라고 봐야 되는 건지 직권남용이라고 봐야 되는 건지 일단은 현행 그 법을 어긴 게 맞기 때문에 대법관에 지금 자격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거라도 충분히 압박을 해서 조속한 판결을 내기 시작하면 저는 긍정적인 부분은 그거라고 보거든요. 지금까지 계류되어 있는 125건의 선거 무효 소송을 이제 민경욱 후보 지역구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하나씩 이제 판결을 내려가기 시작하면 이제 국민들께서도 이미 실상을 많이 아셨지만 이제 선거관리위원회를 제대로 개편하고 뭔가 이제 원동력이 될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만들어질 수 있을 것 같다 생각이 듭니다. 그 기회를 조금 잘 좋지 않아. 잡으셨으면 좋겠다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려야 될것 자, 같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 오늘 인사하고 나가시면 제가 좀 정리하는 멘트하고 그다음에 이제 마무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